오늘도 추웠다. 낚시 나왔습니다. 오늘도 역시 금성수로로 왔는데 오늘은 명광하자. 애프터웍스 피싱. 렛츠고. 겨울 낚시 핫플레이스답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있습니다. 자리를 잘 들어봐야 되는데. 야,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쪽 나무 있는 데 있거든. 나무 한 그루 있는 데 있거든. 나무 나 그 바로 밑에야. 사람 진짜 많아. 런커 필드 스텝 님다 씨 아닙니까? 아, 아직 임명은 안 돼가지고. 지금 앞에다가는 단타에는 안 나왔거든. 좀 장타를 쳐야 될 것 같아. 축하해요. 뭘로 하는 거야, 형을? 민호. 민호? 일단 쌉장타 쳐야 돼, 지금. 입질도 한번 못 보았거든? 야, 뭘 말하면서 하고 싶은데, 뒤에 판이 너무 많다. 요 앞에 밑걸림 지옥인 거 알지? 원래 저 라인이 괜찮은데, 저쪽에. 딱 떨어지면. 그런데 지금 여기 거의 대회장 수준이야, 대회장. 대회장 수준이래요. 네,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. 겨울 베스의 사악한 입질을 한번 느껴봐. 아, 이제 이러다 한 마리 잡으면 바로 퇴근. 네. 바로 꼈죠? 내가 엊그제 왔잖아. 프리 리그만 있었어. 피네스하게 썼을 때. 스피닝 때 뭐죠? 블레이존 나 샀잖아 그때. 형 못 봤나? 블레이존 UL이야? 아니 L. UL은 너무 낭창거려서. 패스하는 사람 진짜 많지. 얘가 최선이야? 포인트? 몰라. 삼센코엔 반응해줄지. 아, 저기 삽교 거기 안 얼었으면 거기 가고 싶은데. 얼었더라고. 저 엊그제 갔는데 얼었어. 여기 따뜻한 물이 유입돼가지고. 그래서 여기 겨울 포인트로 유명하잖아. 그러니까 겨울 포인트면 뭐해? 진짜 관계가 없잖아. 그럼 포인트 아닌 거 아니야? 그냥 캐스팅하러 오는 거야. 내가 프리리그를 안 하려고 지금 장비를 저거를 팔려고 하는 거기 있으니까 계속 고기가 안 나오면 프리리그에만 의존을 하니까. 그렇지. 근데 원래 알지? 바닥 채비를 존나 마스터 해야 원래 기본이잖아. 기본. 그치. 바닥을 읽을 줄 알아야 돼. 검은만 들어가지고 하는. 근데 확실히 뭐 무빙 루어 낚시 자체가 더 재밌긴 하니까. 와, 근데 사람들 진짜 많긴 하다. 사람들 많아. 저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저 반대로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하던데. 왜 이러니? 왜 위로 떴어? 형 몇 시까지 할 거야, 형은? 분량도 보고 나 지금 거의 포기했어. 그리고 또 이제 또 수도권은 갈 데도 얼마 없고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옮길 자리가 없다. 밥 먹고 가요. 혼자 먹으면 외로워. 지금 먹으러 갈래? 아니면은 한 10분만 하다가 밥 먹으러 가든가. 대부분 투핑거로 잡긴 하지. 근데 나는 송어할 땐 원핑거로 쓰고 다른 거 할 때는 투핑거. 투핑거가 편하지 않아? 좀 더 이제 그리고 정확도도 높지 투핑거. 내가 저 앞쪽에 형 갔다 와볼게. 쌍봉알 스플릿샷 가보자. 완전 장탄데. 제발 이번에는 입질 한 번. 오케이 입질. 정상에서 입질.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. 낚시는 믿음이지. 테스트로 하셨으면 좋겠는데.
애프터 옥수 피싱 2차전 Let's go. 가보자. 좋은 기억이 있는 배스들이 마중을 나와 있어. 야만해.